장애인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며 함께 하나 되어 즐기는 버들골 노래자랑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주최 후원하는 제1회 버들골 노래자랑이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지만 뭐 이렇게 제가 노래자랑을 함으로써 뭐 자기의 스트레스도 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를 여러 명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늘 같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나눔을 중요시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지역 거주 장애인들이 참여해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는 자리였습니다. 노래와 춤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자그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밝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노래 자랑에는 18팀이 본선에 진출해 솔로, 듀엣으로 나름의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노래는 물론 춤 실력도 선보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감동의 눈물을 보이는 참가자도 보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순위를 떠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도 관람객들도 신나게 즐기는 동안 지역 가수들도 이들의 순수한 즐거움 속에 동화된 모습입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참가자 모두는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도 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모두 행복합니다.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 그중에 제가 될 줄은 또 생각도 안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기회를 늘려가는 삶,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일상으로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